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옆이 엄청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저 우주에 가면 있다는 그런 진공 상태를 직접 만들어주는 그 기구입니다. 오,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 기압 이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진공 상태가 어떻게 공기가 없어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고, 이 공기를 어떻게 빼냐면 여기 이제 간에 이렇게 해서 요거 이 호수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이 호수를 여기 딱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기가 나가는 게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를 다 빨아들이는 기계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거는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를 진짜 우주처럼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호스를 꽂고, 근데 이거 시작 버튼, 아, 옆에 있네. 요거 딱 눌러주면 이제 공기가 쭈르르르르르 없어져가지고 이거 이제 우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주 상태. 이 안에 뭔가를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배고프니까 달걀 한 개 먹고, 다들 바꿈지 말고 잘 먹기 바래요. 자, 그래서 지금 진공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 안에 음식을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들면 애들이 이제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면 허팝은 햄버거 이만한 거 사와가지고 진공 상태 만들어서 엄청 키워가지고 한 일주일치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음식을 먼저 해볼까요? 자, 바로 초코파이 가겠습니다. 초코파이. 자, 운명의 순간입니다. 진짜 초코파이입니다. 오, 초코파이를 넣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진공 상태 만드는 기구 옆으로 호스가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공기 빼준 기계 연결돼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작동. 자, 이제 공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올라간다. 마이너스 간다. 과연 햄버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 햄버거 지금 갈라지고 있어. 햄버거 갈라지고 있어요. 햄버거 갈라져서 지금 안에 있는 마시멜로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싶어가지고, 오, 지금 갈라졌습니다. 지금 뚜껑이 생겼습니다. 오, 지금 안에 마시멜로우 커지고 있어요. 자, 좋아. 자, 진공 상태에는 지금 상태가 마이너스 0.06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오, 지금 엄청 커졌어. 오, 지금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어. 오, 자, 이거 위에서 보니까 약간 꽃 같지 않아? 해바라기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안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작동을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거 뚜껑을 열고 싶은데 안에 지금 공기가 없고 진공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뚜껑이 절대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주입해 줄게요. 자, 가겠습니다. 오, 잠시만, 뭐야? 작아져. 오, 줄어든다. 초코파이가 진공 상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한번 뚜껑 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지. 오, 이 흔적들이 있어. 우와, 다 갈라졌어. 여기 보면은 다 갈라져 있어. 다 갈라졌어요. 우와, 갈라졌어. 여기 새 걸 하나 뜯었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크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달라. 이게 좀 더 끈적끈적하고 약간 이 마시멜로우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진공 상태를 경험하고 온 초코파이는 약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이거. 아무래도 마시멜로우가 커졌다가 줄어들어서 좀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허팝이 제일 좋아하는 단팥 크림빵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단팥 크림빵을 넣고 진공 상태 만들면 크림빵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허팝이 아침, 점심, 저녁 33끼를 다 빵 먹을 수 있겠지. 뚜껑을 닫고 진공 상태 가봅시다. 빵은 아무런 변화가 없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시멜로우 넣고, 마시멜로 하나 더 넣을까? 자, 요거 이 초콜릿도 하나 넣어주고, 자, 고래밥. 허팝의 사랑 멘토스를 안 넣을 뻔했네. 멘토스 좀 넣어주고, 멘토스. 초코칩. 요게 한번 봅시다. 안에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멘토스도 있고, 초코칩도 있고, 요거 이름 뭐지? 요거 마시멜로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자,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 잠시만 저쪽 약간 움직이 꼼꼼꼼꼼했는데 여기 지금 오 마시멜로가 막 움직였어. 마시멜로가 약간씩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묘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커지고 있는 거겠죠. 오 지금 오 지금 어, 움직여 애들끼리 지금 부피가 커지고 있나 봐요. 저쪽 움직이고 저쪽. 오 커진다. 오 신기해. 오 꼼틀이야.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저 초콜릿도 지금 갈라져 있어요. 초콜릿도 지금 여기 보면은 갈라져 있고. 자 여러분들 마시멜로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4배 정도 더 커졌어요. 3-4배 정도 커졌어. 그리고 맛있어. 그럼 이제 끓이겠습니다. 자 공기 들어갑니다. 마시멜로가 지금 홀쭉이가 되고 있습니다. 홀쭉이. 위에 나머지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마시멜로도 보면은 지금 완전 메말랐어요. 이렇게 홀쭉이. 메말랐어. 상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래밥은 아무 이상 없고 초콜릿은 보면은 여기 약간 금이 갔어요. 금이. 그리고 멘토스 아무 이상 없고 초코칩은 의외로 아무 이상이 없네요. 근데 마시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약간 주름이 가 있고 주름이 엄청 많이 가 있고 엄청 홀쭉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졌다가 작아져가지고 주름이 생기고 홀쭉이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오늘 허팝이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업체들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돈도 아끼고 음식도 더 오래 먹고 양이 많아지니까 오래 먹을 수 있는 이런 실험을 해보았는데 특히 마시멜로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시멜로가 들어간 초코파이 정. 자 근데 여기서 끝내 약간 아쉬운 껍밥이 풍선분홀사 안에 넣고 진공상태 만들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풍선도 진공상태가 되면은 풍선이 저절로 더 커지는 거 아세요? 자 지금 허팝 100% 이렇게 지금 풍선을 묶었습니다. 묶었어. 완전 꽉 묶었어. 자 이걸 넣고 자 뚜껑 닫고 자 이거는 마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자 그럼 진공상태 한번 또 가봅시다. 오 커진다. 오 풍선 커지고 있어. 오 보세요 지금 움직이기도 했어. 움직였어. 풍선이 저절로 움직이고 풍선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 풍선 계속 커지고 있어. 우리 엄청 많이 커서 서버 얼굴만큼 커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정도 아니야? 내 얼굴이 크긴 크구나. 앞으로 풍선불 필요 없겠네. 그냥 이 안에 넣고 나 이거 작동시키면 공기가 없어지면서 진공상태가 되면서 풍선이 저절로 불려지겠네요. 여기다 근데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이거 끝없이 커지는데 지금 공전이? 터지는 거 아니지? 아 무서운데? 오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커졌어 지금.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자 그러면 다시 공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공기 들어. 공기 아니 풍선 막 움직이면서 작아지고 있어. 우와 뭐지 이거? 오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우와 계속 움직이네. 근데 풍선이 엄청 작아졌어. 계속 작아지고 있어 풍선 지금. 어, 완전 작았는데 풍선 지금 묶여있거든요. 풍선을 묶어놨어요. 아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우와 그럼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이 풍선에 어떠한 장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풍선에 아무것도 없죠. 풍선은 지금도 잘 묶여있어요.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야 그럼 이 풍선 이렇게 가지고 우주에 딱 가면은 이 풍선이 끝없이 커지는 건가?